오늘의 준비물은요, 이걸 제가 열쇠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, 열쇠고리처럼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준비물은 플라스티커, 그다음에는 여기 꾸밀 반짝이들과 장난감들을 준비하고, 그다음에는 이 뚜껑을 덮어준 다음에, 그다음에는 바람이 안 빠지도록 이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걸로 올려주세요.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됐답니다. 이거랑 똑같이 됐습니다. 그거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? 네. 그러면 이거 지금 만든 거 이름은 뭐예요? 이 열쇠고리. 열쇠고리? 네. 아까 전에 엄마한테 얘기했을 땐 나만의 바다라고 해줬잖아. 나만의 바다인데요. 네. 하지만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. 그게 물속 안에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? 이건 여기 안에 있는 장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이건 장난감으로 꾸며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저 플라스틱 컵 안에 색이 네.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? 이거는요, 네. 물을 담은 다음 보라색 물감으로 찍고, 그 다음에는 또 젖고, 또 찍고, 더 저어주면 그게 끝입니다. 뭘로 저었는데요? 붓으로요. 붓으로요? 그 플라스틱 컵에는 네.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요? 바다 동물을 그려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자, 오늘은 제이 왜 이렇게 긴장했나요? 좀 긴장됐어요. 좀 긴장됐어요? 네.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. 네, 엄마. 저 잠깐 손질 끼고 있을게요.